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 앵커 박주일입니다. 밴쿠버 중앙일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인터넷 TV 방송 JTB와 종합정보 플랫폼 조인스를 민경진 기자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밴쿠버 중앙일보는 인터넷 도메인 중앙-CA로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인터넷 중앙-CA는 뉴스, TV, 생활정보, 종합 비즈니스 정보를 쉽게 보실 수 있는 조인스와 JTV, 업소록 팡팡 등의 멀티 플랫폼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CA에서 JTV를 시청하시려면 상단 메뉴에 JTV 또는 화면 좌측에 JTV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JTV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상단 메뉴에 뉴스, 방송, JTBC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선택하시면 중앙 화면에는 JTV가 캐나다에서 자체 제작하는 로컬 뉴스인 뉴스 캐나다의 최신 내용이 보여지며 이 영상에는 최근 2개월 이상의 모든 뉴스들이 계속 이어져 24시간 뉴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좌측에는 각 뉴스를 섹션별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으며 역시 섹션별 영상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웹페이지 상단 중앙에 방송을 클릭하시면 JTV가 캐나다 현지에서 자체 제작하는 다양한 로컬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 초대석은 캐나다와 밴쿠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인 지도자와 커뮤니티 인사들, 지역 소사이어티 캐나다 주류 인사들을 초청해 시사와 정보에 대한 사안들을 직접 들어보는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라이프는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이민 정보, 상품, 금융 등 각종 생활 정보와 커뮤니티 상식 등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열렬화 공부는 많은 교민들의 관심인 자녀 교육과 관련된 학교, 유학, 진학, 한글 교육 등의 교육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당신은 건강 상식부터 전문 의료 정보까지 캐나다와 밴쿠버 현지의 전문가 인터뷰 및 자체 취재를 통해 건강 정보를 전달합니다. 부동산과 지역 정보는 밴쿠버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과 주택 정보를 기획 특집으로 제작,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각지의 주요 시설, 관공서, 서비스 등의 내용과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교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젝트 V는 제외 교민 방송으로는 제작하기 어려웠던 예능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며 뷰티, 패션, 푸드, 레저, 문화, 스포츠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전달하는 예능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교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매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제2종교 방송은 매주 토요일 업로드되며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종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설교와 좋은 말씀들을 전해 듣는 시간과 종교 커뮤니티의 다양한 소식들을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JTV의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도 각종 문화, 공연 행사를 녹화 중계하는 J스페셜과 교민 스포츠 행사를 중계하는 J스포츠, 밴쿠버의 주요 인사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작업훈을 담은 다큐 프로그램인 밴쿠버에서 만난 사람들이 비정규 특집으로 제작되어 업로드됩니다. JTV가 2013년도 하반기 새롭게 선보일 프로그램은 다운타운의 소식을 매주 전달해주는 다운타운 통신과 캐나다와 한국 문화를 비교 체험하는 여기는 밴쿠버가 새롭게 기획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JTV 자체 제작 인력과 더불어 젊은 유학생, 한인 2세들과 같이 제작하며 캐나다 젊은이들도 참여하는 공동 제작 형태로 준비 중입니다.
이 밖에도 캐나다 내 타민족 커뮤니티와 공동 제작을 통해 밴 뮤직 투나잇쇼와 음악방송 렛츠고 뮤직이 기획 중입니다. 이렇게 제작되어지는 JTV의 영상은 단지 보여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 비즈니스 정보인 중앙업소록팡팡의 위치 정보와 서비스 정보, 업소 정보 등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밴쿠버 중앙일보가 자체 제작하고 있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와 함께 관련 상품 정보로 연결이 되면서 인터넷 방송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데이터 동기화 서비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JTV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 방송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향후 로컬 TV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소외계층과 타민족 커뮤니티와 교류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 중 가장 앞선 기술과 기획력으로 제작되는 다양한 컨텐츠는 밴쿠버 교민들의 자부심이 될 것이며 인터넷과 영상 기술의 세계 수준임을 알림으로써 한인 커뮤니티의 강력한 테크놀로지로 이 사회에 자리 잡을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중앙일보 JTV에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JTV 방송을 진행하는 민경진 기자입니다. 중앙일보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인터넷 멀티플랫폼 조인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중앙-CA의 좌측 상단에는 더 큰 즐거움이라는 글과 함께 조인스 배너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조인스 배너를 클릭하시면 중앙일보가 마련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중앙-CA와 중앙일보의 뉴스 컨텐츠와 연동되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인스는 최근 유행하는 핑거 초인스 형식으로 화면을 크고 시원하게 나누어 원하시는 컨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멀티 플랫폼입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중앙일보가 주 5일 발행하는 로컬 신문을 컴퓨터 모니터로 보실 수 있는 이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은 인터넷에서 종이신문을 보실 수 있는 기능으로 실제 종이신문처럼 페이지를 넘겨가며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의 각면은 실제 모니터 맞춤 크기, 실제 신문 크기, 신문의 1.5배 확대의 세 가지 사이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확대 시 마우스 휠을 이용하거나 스크롤바를 사용, 지면을 옮겨 기사를 읽을 수 있으며 좌우 하단에 이동 버튼으로 다른 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면은 클릭하면 원래의 사이즈로 돌아갑니다. 이 신문의 우측 상단에는 신문 전체면 보기의 기능이 있고 좌측에는 지난 신문 보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기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진행하는 동영상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선보이는 이 신문 보기는 다른 곳에서 만든 솔루션이 아닌 중앙일보가 교민 독자들의 니드를 파악해 자체 개발한 것으로 향후 다양한 기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인스 중앙 상단에는 뉴스 브리핑 기능이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위해 주요 뉴스들을 제목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며 짧은 시간에 다양한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브리핑 기능입니다. 뉴스 브리핑은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 한국, 화재, 여가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브리핑해드립니다. 조인스 화면 우측에는 JTV와 한국의 JTBC의 인기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는 방송 플랫폼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비즈니스 업소록과 중앙-CA로의 바로가기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는 밴쿠버 중앙일보가 선사하는 밴쿠버 개봉 한국 영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현재 개봉 중이거나 개봉 예정의 영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극장 정보와 관련 기사 보기 등 영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스 플랫폼에 연결된 각 컨텐츠의 우측 상단의 조인스 버튼을 누르시면 언제나 다시 플랫폼으로 복귀함으로써 중앙일보의 각종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웹 브라우저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지만 다운로드를 통해 컴퓨터 모니터의 바탕화면에 깔아두고 사용하시면 풀스크린 키오스크 기능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웹 브라우저 형태로 사용하실 경우에도 키보드 F12를 누르시면 풀스크린처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운로드 시 최근의 인터넷 필터 기능에 따라 버그나 에러 또는 바이러스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으나 중앙일보가 책임지고 배포함으로 절대 바이러스 감염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중앙일보 멀티플랫폼인 조인스를 통해 보다 즐겁고 재미있는 생활이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중앙일보 조인스 JTV에 교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